임직원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 바탕으로 그 다음 역량을 펼쳐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지원 전략팀 이경찬 매니저입니다. 저는 비즈니스 지원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비즈니스 지원은 크게 임직원의 쾌적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와 임직원이 회사 생활에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임직원의 환경을 조성하는 업무는 스마트 오피스나 거점 오피스 등 생산적인 업무 인프라를 제공하는 업무부터 유명 F&B 시설을 도입해 더 나은 사내 리테일 환경을 만들고 회사의 소속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차량 할인 제도부터 가족들과 리프레시할 수 있는 휴양소, 직원 행사를 시행하고 운영하는 복리후생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뿐만 아니라 회사가 산업 경쟁 체제에서 앞서 나가고 더 나은 성장 동력을 가져올 수 있도록 임직원의 새로운 연구, 업무, 교육 공간을 물색하기도 하고 고객의 삶에 더 밀접하게 현대자동차의 가치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랜드마크 거점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비즈니스 지원 업무 담당자 모두 직원이 조금이라도 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면 이라는 관점에서 업무를 고민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 설명에서도 느껴지셨겠지만 업무 특성상 구성원이 각각 다양하고 넓은 분야의 일을 기획하고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프로젝트에 대해 직접적으로 임직원 반응을 볼 수 있고 그 프로젝트의 성과가 제겐 더 큰 보람으로 다가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탑3 자동차 업계로서 다양한 해외 지사에서 근무가 가능하고 거점 오피스처럼 각자 기획한 제도가 산업군의 인사이트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입니다. 내가 조성한 공간이 타 사업군에선 인사이트 장소가 되고 그 속에서 임직원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 더 나은 업무 성과를 보여준다면 그 어떤 보상도 넘어서는 자기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업무 적용 분야가 넓고 제 의지에 따라 담당 업무 변경을 진행할 수 있어 여러 업무 경험을 조합하여 나만의 스토리를 찾고 커리어 패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지원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고객 지향적 사고, 균형적인 시각,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발빠르게 거점 오피스를 도입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역량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하는 방식 변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해서 증가하던 시기에 고객인 임직원이 통근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어떨까? 라는 질문에서 거점 오피스 프로젝트는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는 단순 편의성, 효용만 보는 게 아니라 비용과 같은 기회비용을 보는 균형 잡힌 시각입니다. 역세권 주변 신규 오피스에 거점 오피스를 도입할 수 있었지만 처음 도입하는 제도에 대해서 투자 효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거점 근무라는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임차 오피스로 가게 되면 적지 않은 투자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는 대규모 사업장이 있는 당사 자거 사업 공시를 활용하여 먼저 빠르게 도입하는 것으로 진행했습니다. 거점 오피스 도입 시에는 새로운 근무 제도 도입으로 인해 HR, 재경 등과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고 근무 환경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 유관 부문과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처럼 고객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비즈니스 지원이 되기 위해선 위 세 가지 역량이 기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이나 공사 관리를 같은 특수 직군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지원 직무는 특정 분야의 자격 요건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 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역량보단 대학 생활의 대외 활동이나 학과 활동, 조모임 활동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균형 잡힌 시각, 그리고 고객지향적 사고를 체화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대학교 시절에 중고등학생들 교육봉사와 같은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본 과정이 익혀진 것 같습니다. 해당 봉사에서 조장을 맡으면서 한 조를 이루는 다른 강사님들과의 갈등을 조정하기도 했고 전체적인 교육과정이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무리가 되지 않도록 기획했던 경험들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활동 속에서도 우리의 고객이 누구고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정한 상태에서 여러 부문과 갈등을 조정하여 달성한 과정이 있으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IT 기업 기업 문화가 주목받으면서 IT 기업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가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현대자동차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제조업 이미지를 탈피하고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한 단계 더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유튜브 미비미니를 통해 현대자동차에 입사하게 되며 겪을 모습에 대해 다른 유튜브 콘텐츠가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현대자동차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졌다는 말이 주를 이었고 그 변화를 이끄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직원 중심이라는 하나된 중심 가치를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러한 회사로 탈바꿈하는 데 일조함으로써 성장과 보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